해결해가는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기회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 언제까지나 영혼이 없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길 원하는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길,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홍길을 믿고, 조직을 믿고, 조합원을 믿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 언제까지나 공무원노조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이 길을 헤쳐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5주년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함께 축하하면서 공무원노조 만세삼창으로 기념사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국 공무원노조 하면 만세를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만세! 전국 공무원노조 만세! 전국 공무원노조 만세! 고맙습니다.